뭐야 이거? 50만 원이잖아. 아 형님 좀 봐주세요. 이거 만 혹시 자식 이거 누구를 그지로 하나? 너 인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 짓을 해? 당장 가서 나머지 채워갖고 와. 형님 봐주세요. 이거 다 꾼 거예요. 나머지 언제 줄 건데? 곧 해드릴게요. 네가 시간 정해. 그러니까 며칠, 몇 시, 몇 분까지 해줄 건데. 야, 사일레 보고 개밥 좀 잘 챙겨 먹이라고 그래. 예. 너 얌전히 잘 있어. 가자. 성우가. 성우가. 야. 아이고. 지금 가는 거냐? 그래. 너 내일 식장에서 만나자. 나도 오늘 아직 가버릴까? 이 자식아 미친 자식아 네가 오늘도 가면 내일은 어떡할 거야? 내일 저 버스로 모두 안 내오고 그래야지 네가. 알았어. 아이고. 야야야야야 너 나 잠깐 보자. 일로 와봐. 자 이거 부를 돈 미리 주는 거다. 너도 이놈아 가서 양복 사입어 임마. 꼭 사입어야자 너. 이럴 거 없어. 동규가 겨울 양복 한 번 해준다고 그랬어. 아니 뭐 이래 미친놈 같으니라고. 아이고 좀 고맙다. 아이고, 자식 같은 양. 야, 성우가! 안 간다는데 왜 그래? 나 안 가. 오빠가 딱 셋 셀 때까지만 기다려준다. 셋이야. 절대 안 갈 거야. 하나, 둘, 이거 날라간다. 셋! 함이 안 와요, 어머님? 왜 안 와요? 아니 그런 거 안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니들 왜들 그래? 아 그래도 그렇지 엄마. 도둑 시집을 보내나 함도 안 받고 애를 보내요. 아 참. 야 수경아. 너는 어떻게 왜 그 함도 안 받는 시집을 가냐 그래? 어 오빠 우리는 그런 인습 타파하기로 했어. 아가씨도 뭐? 그게 어디 인습이에요? 전통이죠. 전통도 변질되면 인습이에요. 모르셨어요? 엄마, 저 회사 갔다 올게요. 야, 너 돌아가냐? 어디 가? 회사. 며칠 쉬려면 야근 좀 해야 돼. 오빠, 여행 티켓 고마웠어. 맞죠? 야, 그러지 근사. 마음에 드세요? 딱 좋은데요? 괜찮다. 야, 사우가, 너도 한번 입어봐. 됐어. 아버지, 저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. 어딜 가? 안 돼, 너 가지 마. 내가 진짜로 결혼식장 안 나타날까봐 겁나서 그래? 아버지, 옷 뒤면서 자고 내일 식장으로 바로 갈게요. 어차피 여기서 다 잘 수도 없잖아. 야, 너 연락처 적어놓고 가. 전화번호 적어. 가서 전화할게. 저희 누나 나도 같이 가자. 막지 어디 가? 예, 저도 친구 좀 보고 올게요. 민규, 너 가지 마. 너 묻지 마라, 너. 드세요 아버지. 모처럼 서울 왔는데 좀 돌아다니라 그러죠 뭐. 야, 일 차비 없지? 집 봐. 이리 와봐. 야, 민규. 야, 너. 전화해. 어디 그렇게 봐요? 아, 저거만 돈 있었어요. 참.